아파트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에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? 해당 국토위에서 실거주 의무에 좀 더 유연한 방식을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. 그런데 예.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게요. 정부 여당은 실거주 의무제를 폐지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고 다만 조금 더 적용과 관련돼서 현실을 반영해서 좀 유연성을 발휘하자는 게 저희들의 판단인데 시청자분들께서 좀 오해가 없으시면 좋은 게요.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은 청약 점수가 아주 높은 분입니다. 무주택자로.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를 조금 완화한다고 해서 좀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면 실거주 의무 기간을 좀 줄여준다 이런 쪽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? 아닙니다. 줄여주는 건 아니고요. 최초 입주 시점에 대해서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최근 들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최근에 역전세 난이나 이런 게 좀 많아지고 하니까 예.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좀 마련해보자 이런 그 판단이기 때문에 투기 세력이 문 열어준다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